자, 오늘은 7월 4일인데요 드디어 대망의 메인 이벤트를 참가한 날입니다. 여기 독립기념일이거든요.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저의 런도 독립할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대회, 메인 이벤트니까 일단 대회원 오늘 오레벨 하는데 오레벨 잘 버텨서 데이 2 가는 게 목적이고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1레벨부터 모든 레벨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이번에 이제 큰 팟이 들어간 핸드가 있었는데 뭐 이번엔 칩리더가 3빗을 2600을 때리더라고요. 제가 이제 버튼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4만 뭐 몇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4빗을 때리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5가 젠 나오면 저는 이제 이길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콜을 했어요. 근데 최초도 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3웨이 상황에서 제8 로우인데 클로버가 두 개가 나왔어요. 98 로우 칩리더가 10에서 3000 정도 뭐 약하게 했는데 제가 왔다가 핸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도 저도 꿀리는 핸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콜을 하고 이제 최초 플레이어가 날아가고 턴이 이제 퀸 스페이드 나오면서 체크를 하길래 제가 여기서 이제 뱃을 하면은 책잼 맞을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리버 카드까지 뭐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굳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생각해서 책백을 했고 리버에 이제 제 클로버가 나와서 원핸드 10 하나만 있으면 원핸드 줄보드가 나와서 상대가 이제 블락벳을 하더라고요. 네, 4000을 때려서 폴라라이징으로 그냥 믿어 때렸는데 퀸스, 잭스, 텐스 이런 거는 다 콜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때렸고 계속 째려보더니 폴드 하더라고요. 그래서
에이시스 킹스 에이스 퀸이구나 이 정도 생각했고 여기서 이제 안고 가야 될 거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나에 대한 믿음이 슬슬 줄어들고 있을 그런 시기니까 다음에 뭐 더 크게 맥시멈 하면 되는 거고 데이오는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이제 메인 이벤트 3레벨 준비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오늘 데이 1 총 5레벨 진행했는데 일단 데이 2는 만들었습니다. 데이 2 칩이 뭐 아주 괜찮게 한 240bb 정도로 만들었는데 19만 1200. 오늘 데이 파이팅해서 잘했으니까 한 이틀 쉬고 데이 2 정말 파이팅해서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만 퇴근. 자 드디어 WSP 메인 이벤트,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대회죠. 참가비 만불짜리.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떨어졌을 때 실망감이 가장 큰 토너먼트. 기대도 제일 많이 하고 실망도 제일 많이 하는.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지금 뭐 내가 얼마 이기고 있고 지고 있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 대회에서 떨어진다면 굉장히 참고 있는 그 에너지의 반 이상이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. 저뿐만이 아닙니다. 진짜 억만장자 같은 그런 플레이어들도 항상 이거 끝나면 맛이 가기 때문에 그 막 가는 시간이 좀 천천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드디어 대원을 하러 가보시죠.
오늘 일단 메인 이벤트 데이 1이 끝났고 이제 데이 2를 갔는데 스타팅 7회 반으로 왔어요. 결론을 얘기하자면 뭐 원래 제 예정은 뭐 1시 반 2시쯤에 출발해서 오는 거였는데 뭐 일하는데 별로 막 기분이 상쾌하지 않고 안 좋아서 일부러 잠을 좀 더 자고 샤워도 한 3번 한 것 같아요. 기분 좋아질 때까지. 그래서 좀 기분이 나아졌다 싶었을 때 이제 저녁에 나왔는데 게임이 뭐 에어라인 다지고 뭐 셋을 두 번 맞고 다지고 뭐 진짜 게임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좀 억울한 느낌이 들었죠. 사실 뭐 셋 맞으면 이겨야 되잖아요. 근데 그 3시간 플레이하는데 그거 두 번 맞고 지고 에어라인도 뭐 지고 뭐 뭐라 그러지? 질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졌더라고. 졌더라도 어쨌거나 진 거는 짜증이 나니까. 그래서 뭐 짜증만 좀 가득한 하루였는데 뭐 모르겠어요. 뭐 포커라는 게 사실 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. 뭐 데이 2여도 얼마야? 그래도 뭐 20BB 넘게 있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. 예. 네. 저스티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. 네. 안녕하세요. WPL 파트너스 파이입니다, 여러분. 저는 드디어 오늘 메인 이벤트 데이 1 만불짜리 이벤트 레지를 2시간 기다려가지고 결국 해냈습니다. 성공! 뭐 제가 홀방친 지 5개월 됐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개월 된 사람이 지금 라스베가스에 와서 이 만불짜리 토너먼트를 하고 있으니 이 우리나라의 홀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황당하실지 저도 약간 느껴지는데요.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고 후회 없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파이팅! 데이트 가자! 지금 드디어 레벨 2레벨이 종료가 되고 브레이크가 시작이 됐는데요. 제가 지금 2레벨인데 더블오버렸어요. 12만 8천 정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있더라고요. 되게 저를 안 믿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믿어주시지 않을까. 지금은 완전 극초반이라서 너무 이렇게 막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마무리해서 데이 2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
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아, 데이원이 드디어 끝났고 제가 데이2에 진출을 했습니다. 아, 진출을 했는데 진짜 정말 정말 잘 참고 10도 조금씩 잘 쌓고 진짜 18만까지 올렸었는데 아, 에이스킹 하트 쏘딧 이 이쁜 쓰레기 이거를 제가 너무 믿었나 봐요. 네. 데이2 진출은 했는데 살짝 멘탈이 많이 나간 상태고요. 어쨌든 간에 오늘 데이2 진출을 해서 저는 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스타팅 칩이 6만이었는데 지금 10만 500. 내일 하루 푹 쉬고 데이2 가서 데이3까지 꼭 가서 원인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